이게 모터가 힘이 너무 세니까 이게 비틀려서 빠지거나 프레임이 손상되거든요. 드롭아웃이.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크함을 설치를 하셨고요. 그리고 이 모터가 펫바이크용이 아니에요. 너무 좁죠? 넓어야 됩니다. 펫바이크용은. 그래서 이게 일반 허브로 나온 건데요. 일반 자전거 135mm용으로 나온 건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저기 브레이크 마운트 브래켓 있잖아요.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 간격 거리가 안 나오니까 이게 브라켓을 제작을 하셔서 꼽았었어요. 보이시죠? 깎아서 만든 거. 브레이크 간격 만들려고요. 억지로 설치를 한 케이스입니다. 프리휠 방식대로 무조건 7단 하셔야 돼요. 8단하고 7단하고 프리휠 높이가 다릅니다. 억지로 끼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절대로 7단 이상 하지 마십시오. 프리휠 방식은. 이것도 그냥 와싹 끼우고 해서 억지로 조립을 했어요. 휠 스포크 위치도 엉망이고요. 자, 휠 스포크가 어떻게 엉망이냐면 제가 보실게요. 스포크가 바깥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왔어요. 이래버리면 장력이 뭐좀 웃겨지는데 이렇게 강제로 조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이것만 네 대째 본것 같은데 이게 억지로 조립한 것만 오히려 어설프게 하니까 더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뒤치를 분해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찍으면 잘 보이겠네요. 간단합니다. 여기하고 여기만 풀면 되죠. 선은 이미 다 풀어놨으니까. 같은 경우 또 선이 여기서 나오진 않네요. 보통 프리휠 쪽에서 선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뭐 굳이 다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까지만 빼놓을게요. 예, 반대쪽 완전히 풀어줬습니다. 왜냐면요. 자, 보세요. 토크함이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드릴로 구멍을 낸 다음에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긴 해요. 보니까 이것까지 한거 보니까 공구를 아시는 분이 만들었어요. 이거는. 근데 자전거는 문제는 자전거를 잘 모르는 분이 만들었다는 거. 자,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모터를 뽑겠습니다. 됐습니다. 모터가 분리가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온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